갑자기 육회가 생각이 났단 말이야 내가. 체다치즈를 네모나게 딱 해서 살짝 녹이는 게 네모네모. 너무 대단한. 너무 대단한데? 그래 두 봉지는 끓여야 되지 않을까? 그만 체다치즈도 두 개. 어 대박 빨리 먹고 싶다. 여보. 너무 가식적이야. 가식적이야. 오늘은 짜파게티를 준비해봤지. 육회와 김치 후루룩 어떤 맛일까? 노른자 톡 터뜨려 마무리까지 웃어.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짜파게티랑 육회를 먹어볼 건데요. 짜파게티에 체다치즈를 얹어서 더 고소하게, 그리고 청양고추를 육회에 넣어서 알싸하면서 그 뭐지? 칼칼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아내가 여보 짜파게티 빨리 먹어보자. 대박 대박. 같이 먹으면 더 대박이죠. 먼저 한입 드세요. 암냠냠냠. 진짜 맛있다 김치. 아예 칼칼한 청양고추랑 짜파게티랑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? 나중에 그냥 짜파게티에 청양고추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청양고추 짜파게티 육회 식감 고소함
짭짤함, 달달함, 김치까지 완벽. 약간 그 치즈랑 막 같이 엉켜 있어가지고 결합이 돼버렸어. 이러면 이제 한 입을 더 크게 먹을 수 있어서 게이득. 김치도 큼직한 걸로 골라가지고. 잘 먹었습니다. 아, 이번에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뭐 말할 틈도 없이 그냥 열심히 먹었어요. 근데 제가 요 둘의 조합을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뭔가 견우와 직녀 같은 느낌? 만나서 반갑다. 오늘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